다리가 후두루들 떨릴 정도의 높이 134m 상공에 계단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출퇴근길에는 4차로에 시간당 6,000대의 차량을 수용하고 128대의 기차가 오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어디일까? 아치규 모양의 시드니의 하버브릿지. 산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이 기운은? 구름이 가득 끼면 마치 구름 속을 운전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교량이 있다? 프랑스에 위치한 사장규 모양의 미오대교는 최대 높이가 무려 343m. 이렇게 높은 곳에 교량이 있어도 되는 걸까 싶은데. 높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보행교가 있다? 높이는 100m, 길이는 170m인 보행자 현수교로 통한다는 트리프트교. 이 정도 높이라면 알프스의 공기를 다 맡을 수 있을 것 같죠? 이 교량을 죽기 전 꼭 봐야 하는 세계유산 중 하나로 고대 로마의 수도교이자 높이 49m, 길이 275m의 수로교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름도 특이한 퐁뒤가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이 교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놀랍죠? 교량을 어떻게 만들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교량, 과연 이 교량이 몇 킬로그램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교량들이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비결은 대체 뭐지? 궁금한 게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스토리텔링 해드리는 국박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교량이 버틸 수 있는 무게가 몇 킬로그램까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량 위에 차들이 쌩쌩 다니는 표면인 교면. 두 번째, 교량의 관리 상태. 그리고 세 번째, 교량의 모양과 케이블의 비밀. 이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달리다가 덜덜덜 하고 차가 떨리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진 적이 있지 않나요? 바닥 노면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아니 바닥 노면이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라고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나요? 보통 이런 현상은 노면에 쓰는 재료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나눠지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재료가 장단점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 재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볼까요?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표층과 기층, 그 밑에 상층 노반과 하층 노반으로 이루어져서 표층과 기층은 쇠석 모래 석분과 아스팔트를 가열 혼합하여 고르게 갈아 롤러로 단단히 다져졌기 때문에 교면이 평활하고 저항이 작아 소음이 적어지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 승차감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반면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중간층, 보조기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슬래브는 직접 교통에 공용되어 그 하중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층으로 온도 변화 및 함수량 변화 등에 의한 응력을 줄이기 위해 줄눈을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단면을 두껍게 처리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중에 어떤 재료가 더 교량에 적합할까요? 아스팔트 도로는 콘크리트 도로에 비해서 유지와 보수가 간단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약하면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 통행량이 많으면 차량의 무게에 눌려 포트홀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콘크리트는 수명이 30에서 40년 정도로 내구성이 강하고 시공이 간편한 대신 도로 시공 비용이 비싸고 물을 흡수하기 힘들어 미끄럼 방지홈을 만들어 교량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교면의 종류가 교량이 버티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교면이 아스팔트인지 콘크리트인지에 따라서 교량이 버티는 힘이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나머지 두 가지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교량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교량은 연도별로 교량이 매년 2.9% 이상씩 증가했으며 전체 교량은 1039km 이상씩 증가, 총 연장된 교량의 개수는 36,501개소, 총 연장 길이는 3,760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로 생긴 교량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오래된 교량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2021년 기준 총 36,501개의 교량이 있는데 30년 이상 된 교량은 4,998개, 즉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교량들이라고 하네요. 국외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량들의 일반적인 평균 수명을 40에서 50년을 가정해보면
이미 2030년부터 우리나라 교량들은 노후화가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교량의 노후화에 대해 염려를 비추는 시선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노후 교량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교량의 시설물의 상태와 사용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며 확인하고 있답니다. 이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해 보수보강의 필요 여부, 사용제한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현재 시설물들이 A에서 E까지 5가지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등급의 경우 최상의 상태이고 C등급은 경미한 결합이 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보통의 상태를 말하며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단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 2, 3 그리고 기타교로 나누어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1등교는 3만 621개, 2등교는 3,818개, 3등교는 1,567개, 기타교는 495개라고 합니다. 이러한 등급 규정이 생긴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1994년 우리나라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교량 안전관리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대형 사고였으며 이후 우리나라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계측 시스템 등이 발달하여 세부적이고 정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더 든든하네요. 또한 노후 교량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보강공법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노력을 발휘하여 국내 연구진은 잘 타지 않은 불연 소재인 탄소섬유 보강제와 시멘트 혼합물을 활용해 노후 시설물 성능을 높이는 보강공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중저항 능력을 2배 정도 높이고 내구 수명은 3배 강화할 수 있다고 하여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하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교량 기술이 유명해지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남은 교량의 모양과 하중을 버티는 비결에 대해 한번 알아보러 가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대 교량의 모양은 사장교와 현수교. 이 두 가지 교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장교는 중심과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이 상판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에 메인 케이블을 주어 주탑이 연결하고 메인 케이블의 수직의 행우로프로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장교의 이론은 가장 긴 교량인 인천대교, 서희대교, 목포대교 등이 있으며 현수교의 이론은 여수의 이순신대교, 부산의 광안대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교량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케이블을 이용하여 교량을 이어준다는 점입니다. 이 케이블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케이블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교량이 세워지는 환경에 따라 필요한 케이블의 굵기도 달라지고 케이블의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블을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데 이 기술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케이블이 너무 굵으면 부러질 수 있으니 작은 바람에도 뚝 부러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케이블이 너무 얇으면 하중을 못 버텨낼 수 있다고 하여 이걸 적절하게 잘 설계하는 것 또한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결국 교량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교량의 모양, 케이블의 종류, 케이블의 조합, 교면의 종류 등은 교량이 만들어지는 습도, 온도, 높이 등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이 모든 요소들이 교량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세계 최장 현수교가 공식적으로 개통됐다? 여러분, 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 차나칼리 대교입니다. 총 길이 3,563m, 주탑 간 거리 2,023m, 주탑의 높이는 334m로 현존하는 현수교 중 가장 높은 대교로 꼽히는데요. 특히 차나칼레 대교가 위치한 다르다네스 해협은 강풍이 잦은 지역으로 해협의 강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풍 안정성에 최적화된 비행기 날개 모양의 유선형 박스 거더를 상판으로 설치하였고 케이블은 강선 18,288가닥을 촘촘하게 엮어 만들어졌으며 케이블 하나의 직경이 881mm로 일반 승용차로 따지면 6만여대의 무게에 해당하는 10만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어마어마한 교량 설계는 누가 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 K교량 기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된 이 다리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니
우리 교량 기술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국내에 우리 교량 기술로 새롭게 생겨나거나 연장되는 교량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의 준공사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2022년 우리나라에는 담양 곡성을 잇는 구간과 부산의 흥해 우회 구간, 청도 밀양을 잇는 구간을 포함하여 100개의 교량이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새롭게 이어지는 교량들로 조금 더 편리해지는 도로 생활을 다 같이 기대해볼까요?